안녕하십니까. 입학홍보대사 나봄 나기만 김수미입니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저희 초당대학교는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키운다라는 권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전략으로 항공,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실무 등의 분야로 육성하여 작지만 강한 대학, 개성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컬 리더를 양성하는 초당대학교.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정문을 지나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은 대학본부입니다. 대학본부 총장실을 비롯한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 기획연구처, 학생복지처, 입학처, 사무처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전시실에 역대 대통령 안경 등 약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학본부를 지나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는 학생들이 맛있는 학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교내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간식을 책임지는 매점과 심쿵다방이라는 교내 카페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2층에 위치한 취창업센터와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진로, 취업에 관한 1:1 맞춤식 멘토링을 제공하여 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교내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동아리방과 항상 학교를 위해 애써주는 총학생회실이 있어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학교 행사 등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을 지나면 미래의 항공인력들이 꿈을 키우는 미래관이 있습니다. 미래가 펼쳐지는 이곳, 미래관은 다양한 전공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항공학부들의 다양한 실습 공간이기도 합니다. 항공운항학과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실과 항공 드론학과의 시뮬레이터 실습실, 그리고 항공 계열의 꽃이라고 불리는 항공 서비스학과의 캐빈 실습실과 워킹 실습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관 앞에는 저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비행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래관 오른쪽에는 전차의 위용이 보이는 다산관이 있습니다. 다산관은 다양한 교양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부에는 군사학과의 멋진 전차 및 군용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고 건물 주위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창밖의 나무들을 보면 초당대학교의 사계절을 더 생생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산관 앞쪽으로는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산관을 지나면 미래의 보건인들이 수업하고 있는 창의관이 있습니다. 병원 환경을 재현하여 각 과목별 실습실이 구축되어 있는 간호학과, 최첨단 실습시설을 보유한 치의생학과, 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학관리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창의관을 지나 보이는 이곳은 초당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4개동의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은 초당대학교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자율성과 협동심, 그리고 사회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시설입니다. 남학생 생활관인 한마관과 은행관의 건물명은 각각 초당대학교 상징동물인 말과 교목인 은행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학생 생활관은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동백관과 우이관은 여학생의 생활관입니다. 동백관은 3인 1실, 우이관은 2인 1실, 4인 1실로 총 66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생활관 내부에는 독서실, 휴게실, 조리실, 세탁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아래쪽으로는 생활관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관 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식당 맘마미아에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마다
새로운 메뉴와 신선한 재료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스며드는 커피향이 머무는 카페와 무료 영화관, 헬스장, 코인 노래방 등이 있는 마실 스포렉스에서의 즐거움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활관을 지나 내려오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관이 보입니다. 문화관은 뷰티 디자인학과를 위한 스파와 피부관리실, 뷰티 실습실이 있으며 호텔 조리, 외식 조리 창업학과를 위한 조리 실습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맛있는 음식으로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주는 곳입니다. 문화관 밑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넓은 초록빛 잔디구장입니다. 축구부 및 학생들을 위한 체육공간입니다. 문화관 오른쪽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금은체육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은체육관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학생들 전체가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곳이며 대표적으로 입학식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금은체육관 아래쪽에는 초당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당역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개관한 초당역사관은 학과별 자료전시실, 갤러리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초당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대학의 인가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당역사관 바로 옆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식을 쌓으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1994년 개관한 초당대학교 중앙도서관은 5층의 공간에 25만여 권의 장서 및 학술지와 간행물을 보유한 820석의 열람석과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를 보유한 멀티미디어실, 그리고 1, 2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160석과 400석 규모의 자유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층에는 정보전산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공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혼도르 비행교육원입니다. 혼도르 비행교육원은 본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무안국제공항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부권 이남 유일의 대학 비행교육원입니다. 교육용 훈련기는 단발기 10대와 다발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자체 비행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독자적인 교육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착륙 전용 비행장인 찬이 비행장을 활용하여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및 일반 교육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미래의 조종사의 꿈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보신 초당대학교 캠퍼스는 어떠셨나요?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초당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